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메모 위주 하이퍼링크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메모 입력인데, 메모 입력의 바로가기는 이제 Shift 플러스 F2에요. 이것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Shift 플러스 F2를 누르게 되면 이제 메모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라는 거는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보충 설명이죠. 보충 설명을 갖다가 이제 기록해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울러 모든 셀에 입력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입력할 때는 검토 탭, 그러니까 메모를 잘 검토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토 탭, 메모 그룹 가시면은 새 메모가 있어요. 아울러 이제 바로가기 메뉴 같은 경우는 메모 삽입이에요. 좀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삽입하게 되면 빨간 삼각형 표식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셀로 가져가게 되면, 위치시키면 메모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메모 삭제되지 않아요. 조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삭제하려면 검토의 메모에 가서 삭제를 선택해서 삭제하셔야 돼요. 아울러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 또는 이제 딜리트로 삭제해도 되고요. 딜리트 키로.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옵션의 고급에 가시면 메모 표식 모두 표시 안할 건지, 또는 표식만 마우스가 위치했을 때만 메모 표시할 건지, 또 메모와 표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 그 메모 소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메모 소식에 가서 메모 소식 변경도 가능합니다. 메모 소식이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자, 한번 일단 화면 좀 넘기고, 자, 제가 미리 데이터를 좀 입력해 놨거든요. 스프레드시트. 자, 스프레드시트의 종류가 이제 엑셀이 있다라는 걸좀 우리가 알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를 누른 상태에서 스프레드시트가 종류가 엑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색 표시가 나타나면서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되면 메모가 나타나죠. 그죠? 메모 편집을 누르게 되면 또 입력이 가능한 거고, 또이 상태에서 크기 변경 가능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 표시 숨기기.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새 메모를 누르지 않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에서 메모 삽입. 다르죠? 여기서 우리 액세스가 있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메모 모두 표시 누르면 모두 표시가 되는 거고, 그죠? 다시 누르게 되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 메모로 가겠다 가는 거죠. 또 이전 메모. 그 다음에 삭제 누르면은 삭제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하더라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 표시한 다음에 여기서 그 메모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메모 서식을 줄수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크기, 그다음에 뭐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좀 빨간색으로 좀 바꾸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메모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플랜 두 씨인데, 이거는 뭐냐면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개인 설정, 그래서 사용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경하면 거기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필요 없다 그러면 딜리트 키를 그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금 제가 지웠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메모 서식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는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새 메모, 아까 드린 대로 이제 메모 삽입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 편집 상태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현재 셀에 입력되어 있는 메모를 삭제해 준다라는 거고, 아울러 여기서도 가능해요. 홈탭에 가시면 편집 그룹에 지우기가 있어요. 거기에 와서 메모 지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전 다음은 말 그대로 아까 이전 시트, 이전 메모 다음 메모고, 그다음에 메모 표시할 거냐, 숨기기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메모 모두 표시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윗주 입력 가겠습니다. 윗주 같은 경우는 이제 셀에 대한 주석이죠. 그런데 얘는 이제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 위에 작은 글씨로 입력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숫자 데이터 위에 위주를 입력한 경우 입력은 되는 거예요. 단 표시되지가 않아요. 숫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는 홈탭이에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 가시면 위주 필드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위주 편집을 눌러서 위주를 갖다가 이제 입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주를 삽입하게 되더라도 바로 표시되지가 않죠. 위주 필드 표시 숨기기를 선택해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실제로 이제 위주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화면에 위주를 표시하면은요 자동으로 행 높이가 늘어납니다. 아울러 반대로 위주 숨기기 하면 행의 높이가 줄어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죠.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요 위주도 함께 사라진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조심하시고 또 위주에 입력된 내용은 전체 내용에 대해서만 서식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다 틀리다 문제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주 편집 바로가기에서 그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 Alt Shift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그 화살표 방향키 누르게 되면 그 커서를 위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위주의 상위 데이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됐죠? 자, 바로 여기 홈. 여기가 이제 글꼴 그룹인데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자, 얘도 백문의 불여일견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로 올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66666 숫자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데이터를 그냥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입력할까요? 쭉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위주 편집을 눌렀습니다. 제가 위주 편집 눌러서 어떤 설명을 쭉 썼어요. 됐죠? 이렇게 되면 위주 입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위주 필드 표시하니까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숫자 같은 경우는 위주 편집 눌러서 제가 QQQQQ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입력은 됐죠. 그런데 입력됐으니까 표시하면 나타나겠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숫자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요 높이가 좀 조절이 돼버린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주 편집 편집 들어가서 다시 추가적인 내용 또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위주 설정 들어가게 되면 맞춤도 줄 수도 있고 글꼴 그래서 글꼴이라든가 글꼴 스타일 굵게 10 색깔 우리 눈에 띄게 이제 빨간색 됐죠? 뭐 효과도 줄 수 있는 거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 또 위주가 바뀌죠. 조심하실 건 위주 데이터 아까 Alt Shift 방향키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갔죠? 내려오죠. 올라갔죠? 내려오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주 같이 날아가죠. 그죠? 여기는 뭐 없었지만 바로 그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위주도 좀 마무리 해드렸고요. 자, 하이퍼링크 가겠습니다. 하이퍼링크의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K인데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무언가 눌렀을 때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링크가 연결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LINK 가겠습니다.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 그죠? 그 그래픽 개체의 차트나 통합 문서 또는 웹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기타 파일을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바로 연결이 바로 링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 텍스트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거나 도형, 그림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이죠. 삽입의 그 링크 그룹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화면 보면 연결 대상 같은 경우는 기존 파일 웹페이지냐 아니면 이제 현재 문서냐
그다음에 새 문서 만들기, 그다음에 전자메일 주소,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린 팁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스크린 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크린에 나타나는 팁 정보죠. 그래서 마우스를 위치시켰을 때 표시되는 문자이래요. 됐죠? 만약에 크크크를 넣어놨다 그러면 정말 크크크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표시할 텍스트, 시트 위에다가 그 표시할 텍스트의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영진.com 뭐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 그러면 시트에 영진.com 이렇게 뜨겠죠. 물론 인터넷 주소를 그대로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웹사이트 주소가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1셀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주소로 연결되면서 뜬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활용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일단은 도형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삽입입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고요. 이제 도형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죠? 여기 가면 이제 도형, 뭐 선도 있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수식, 순서도, 별 및 현수막, 뭐 설명선 이런 것들요. 설명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뭐 텍스트 편집 눌러서 글씨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절도 가능하고 회전도 되고 또 크기 변경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도 되고. 됐죠? 그게 바로 도형이에요. 근데 이제 도형에서 좀 알고 가실 게 있죠. 뭘 아셔야 되냐면 그 시프트키를 눌렀을 때, 시프트키를 눌렀을 때는 정사각형, 정원, 뭐 수평, 수직, 그 다음에 15도 단위의 간격선, 뭐 도형 회전, 수평, 수직으로 도형 이동 가능, 또 복수계 도형 선택할 때 시프트를 써요. 이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을 개체부에서 중심으로부터 도형이 그려져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복사가 됩니다. 우리 컨트롤은 항상 복사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개체 편집인데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단일 개체는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개체 같은 경우는 시프트나 컨트롤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나 컨트롤을 누른 채로 다시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이동 같은 경우 그 시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게 되면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개체 이동, 이거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 거고. 나 복사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컨트롤 키 누른 거 기억나시죠? 복사가 되는 건데 수평 수직 방향으로 복사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시프트하고 컨트롤 키를 가지고 장량 치는 거, 그것도 말장량으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번에 워드아트 가겠습니다. 워드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워드 어떤 단어들을 쓰는데 예술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삽입에 가면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뭐 샘플 뭐 어떤 걸 선택해 주시고, 요거 잠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나오면은 원하는 거 입력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설정 도구들 선택해 주시면 되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일단 이 부분 지금 삽입의 텍스트, 여기서 이제 워드아트가 있는데 그 문서의 장식 텍스트를 삽입한다. 그래서 우리 뭐 요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숫자 쭉 입력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회전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효과, 뭐 입체 효과도 줄 수 있고 그림자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3차원 회전도 가능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하나 선택하고, 자, 이렇게요. 그게 바로 워드 아트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개체에 삽입하는 거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림 삽입인데, 그림 파일도 삽입 가능하고, 클립아트도 삽입이 가능해요. 이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젤리핏이 삽입. 이렇게 되면 우리 젤리핏이 그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클립아트 같은 경우는 이 클립아트 대화상자가 뜨면은 검색 대상을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누르게 되면 컴퓨터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렇게 컴퓨터 그림도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대상 뭘 입력한다. 여기다가 뭘 입력할까요? 우리 학교 한번 입력할까요?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누르게 되면 학교에 해당되는 그림들, 우리 학교 그러면 선생님이죠? 선생님 이렇게 원하는 검색 대상 입력하시면 되겠죠? 됐죠? 다음에 도용도 아까 했고,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멋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선택하고 확인,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화면이 조금 벗어났네요. 자, 이 부분이죠. 텍스트를 뭐1111 입력하고, 여기는 2222, 여기는 333 입력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론으로 한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림 파일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그룹, 그러니까 그림, 그래서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그 삽입할 그림 선택한 다음에 삽입 클릭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립아트, 이 클립아트라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요, 배경이 없는 알맹이 그림을 클립아트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뭐 표기 체계는 제가 안 해드렸지만, 배경이 없는 알맹이 그림을 갖다가 클립아트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정의를 하면은요. 그래서 뭐 워크시트에 삽입할 수 있는 그림, 사진, 사운드, 비디오 및 기타 미디어 파일들을 의미한다. 그 넓은 개념에서.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이제 클립아트 누르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색 대상에서 원하는 카테고리, 컴퓨터 입력한 다음에 해당되는 그림 클릭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배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트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그 배경으로 삽입할 그림을 갖다가 이제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시트 배경으로 삽입된 그림은 인쇄 미리 보기, 그죠? 또 인쇄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그 다음에 개체 삽입 텍스트 그룹 개체를 실행하게 되면 개체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개체 유형에서 개체를 선택해서 삽입할 수도 있다. 바로 이제 요 대화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좀 알고 가시고요. 요번에 카메라 기능 좀 가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우리 카메라 기능 밑에 있는데, 아까 잠깐 먼저 보여드렸어요. 카메라 기능이 더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기능. 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따로 해드렸어요. 요걸 그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누르고 난 다음에 기타 명령에 가셔가지고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선택하겠습니다. 뭐 모든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카메라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자, 카메라 여기 있네요. 찾아서 추가를 누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합 문서 비교 및 병합, 이거 기억나시죠? 같은 방법이에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카메라를 찍습니다. 일단 범위 설정하고요. 카메라 찍습니다. 찍었어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제 다른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거예요. 담당 홍길동.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죠. 됐죠? 다시 한번 갈까요? 대리, 이 기자. 이게 들어와요. 바로 이겁니다. 카메라. 연결되어 있어요. 자, 현재 선택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새 위치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놓는다. 방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그림은 복사된 셀을 참조하는 식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시트 1에 D에 11에서 I에 20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좀 시트는 시트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시트하고 이 셀하고의 연결은 느낌표예요. 요것도 좀 여기서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배우게 되니까요. 자, 따라하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제 카메라 도구 등록하는 방법이죠. 방금 전에 했었고.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자, 두 번째. 리본에 그 메뉴 없는 명령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를 찾아라. 그래서 추가를 눌러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카메라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이제 추가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단수가 이제 등록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촬영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죠. 드래그.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릭한 다음에 촬영할 것을 나타낼 위치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지정한 범위가 그림으로 복사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스마트 아트 가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어떤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픽을 삽입할 수 있는 거고, 아울러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죠? 다시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 아직은 뭐 시험 문제에서 거론된 적은 없지만요. 그 목록형이라는 게 있고, 프로세스형, 그다음에 주기형, 그다음에 계층 구조형, 관계, 행렬, 피라미드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형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샘플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형, 그다음에 주기형, 그다음에 그 계층 구조형, 관계, 그다음에 행렬, 그다음에 피라미드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좀 설명드리고 갈까요? 그 홈탭에 이제 클립보드 그룹에 가시면 이제 붙여넣기의 그림 형식, 거기 가시면 이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실행하게 되면 그표 형태를 그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표에 크게 변화 없이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 할수 있다. 자, 이것도 좀 여러분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챕터 1섹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강으로 좀 나눠서 강의해 드렸고요. 자, 요번 시간에 중요한 부분들 메모 윗줄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이퍼링크는 뭐 단축키 그 정도 개념 좀 알고 가시고, 하이퍼 입력. 그 외에 뭐 우리 그리 개체 같은 경우는 시프트 컨트롤 키 이용하는 방법. 그 외에 이제 워드 아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클립 아트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그런 게 있구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시험에서는 또 많이 다루질 않죠. 아울러 마지막으로 카메라 기능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